이번 프로젝트만큼 정부에서 장밋빛 미래를 선전한 경우가 있었는가?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방송에 다루지 못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1334회 빈살만과 네옴시티 연출한 문치영 PD고요. 사우디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의 어떤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의 어떤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 정부, 또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점들을 알아야 되는지 좀 짚어보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빈살만의 네옴시티는 이제 지금부터 한 5년쯤 전에 사우디 비전 2030이라고 해서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의 이제 권력을 잡고 앞으로 사우디는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라는 방향성의 어떤 비전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우디는 산유국. 그래서 이제 기름이 많이 나서 그것만 팔아서 먹고 살아도 굉장한 부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부자의 나라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비전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조업이나 아니면 뭔가 관광이나 금융이나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계속 육성해서 사우디도 이제 이런 것들을 대표 산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바꾸겠다. 그래야 나중에 기름값이 떨어져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마침 또 기름값이 비싸거든요. 불황으로 인해서 기름이 고유가가 된 이때 그러면 사우디가 갖고 있는 그 기름으로 인해서 쌓은 부는 더 가치가 높아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이 네옴 프로젝트를 뭔가 홍보하고 추진력을 얻기에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네옴 프로젝트 관련해서 빈살만 왕세자도 활발하게 이제 해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이 뭐냐? 사우디가 이제 이렇게 지도를 펴서 보시면 서북 쪽에 타국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잘 안 쓰는 땅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 네옴시티라고 하는 서울 면적의 44배 정도 되는 그 넓은 면적을 도시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내용은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주된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옥사곤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있는 지름 7km짜리 산업 생산 단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트로제나 인공 레저타운.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규모가 큰 그 더 라인이라고 하는 그 직선형 미래 도시입니다. 높이 500m, 길이 170km의 이제 어떤 단일체의 건물 형태를 띈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 네옴 프로젝트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내용들이 없어요. 네옴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다양한 홍보 자료들이 있는데 그 홍보 자료들을 자세히 보시면 어느 것 하나 구체적인 아웃라인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만났던 전문가들도 개인적인 어떤 소견들을 말씀해 주신 건데 핵심은 옥사곤이다. 더 라인은 옥사곤에서 일할 사람들이 묵을 숙소 같은 개념이다. 옥사곤에 사우디가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세계적인 이름을 널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첨단 기업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국 내에서도 이미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단지 이제 고페이 높은 급여를 준다고 해서 여기로 이동할 것이냐 거기 이제 입주할 기업들을 찾는 게 쉽지가 않을 거다 라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와서 일할 사람들이 정말 오고 싶게 만드는 메리트 있는 그런 이제 미끼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더 라인이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도시를 만들면 자 이게 너의 숙소야 어때 여기 와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 라는 부분들로 이제 여기서 일할 사람들에게 좀 뭔가 전망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빈살만 내한 도시에 대기업 총수들이 한 자리 모였는데 국내 기업들은 네옴시티 사업에 호의적인 건가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국내외 거의 전 세계적으로 건설 사업들이 되게 불경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속 무언가 이제 수주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네옴시티에서의 많은 수많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네옴시티가 어쨌든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더 맞습니다. 라인, 트로제나, 옥사곤 세 가지로 있는데 더 라인은 실현하기 어렵다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죠. 느낌이 예, 뭔가 막연해 보이는. 더 라인 얘기만 들어도 이걸 왜 기업들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네. 그 질문이 되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옴시티의 성공과
국내 기업들의 사업 성공은 서로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옴시티는 당연히 지금 구상대로 뭔가 정부가 다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사업할 것들이 물론 엄청 많겠죠.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만 보자면 네옴시티가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않든 우리는 그냥 좋은 사업들을 여기서 수주를 해서 그 맡은 바 사업을 펼치고 그에 대한 이제 수익을 얻으면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되는 거거든요. 네옴시티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장기적인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에서 은연 중에 이제 밝힌 것도 2050년 다 완료가 되는 그런 시점. 근데 지금 2022년 3년인데 그렇게 20년인지를 예측하는 건 사실 또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상당히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트로제나라고 하는 그 인공 레저 타운은 2029년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그런 어떤 청사진과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라도 경기장이 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가시적으로 이제 2029년이면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정부에서는 네. 네옴시티 수주 경쟁에 뛰어든 기업들에게 거액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이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요. 다만 이거를 국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모른다는 게 문제죠. 얼마의 돈이 지원되고 얼마가 들어가고, 만약에 사우디에서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 우리 기업이 일을 해준 만큼 돈을 받지 못하면 그럼 이게 이제 국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좀 알게 된 것들이 많은데, 나가서 이제 우리 기업이 뭔가 일을 못해서 그쪽에서 손해를 보거나 반대로 그쪽에서 돈을 못 줘서 우리 기업이 손해를 보거나 하는 경우들에 이제 지급 보증을 해준다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부분인 만큼 국민들이 좀 감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기업들도 열심히 하지만 정부에서도 보다 꼼꼼하게, 보다 리스크를 더 확실하게 판단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이 지원을 해주는 건 원래 그냥 통상적인 일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게 하나 있어요. 정부에서는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그건 뭐 당연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만큼 정부에서 장밋빛 미래를 선전한 경우가 있었는가?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정부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개인 채널 그 원희룡 TV에서 광고를 했어요. 돈 벌어 왔습니다 라고. 근데 이게 돈을 벌어 온 것인가? MOU를 맺은 거고, 앞으로 이제 공개 입찰들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수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돈을 벌어왔다고 이렇게 급하게 얘기를 했어야만 되나 라는 부분이 저는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앞으로 돈을 벌겠죠. 그리고 우리가 벌 수 있도록 응원을 해야겠죠. 근데 적어도 지금의 상황은 이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네옴시티 더 라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공부를 했으면 더 좋을 만한 시간에 돈을 벌어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빠르지 않은가. 그 방송에 다루지 못했는데 그러면 왜 정부에서는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만났던 수많은 경제 전문가, 사업 전문가, 건설 전문가 그리고 기업에 계신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냐 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70년대에 한번 중국 흡수를 겪고 그 이후에는 기대감만 가졌을 뿐 성공한 적이 없는데 왜 여전히 대한민국은 중동 특수를 꿈꿀까요? 그게 국부를 벌어들일 수 있는 필수적이면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기업이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중동에 나가서 일을 하셨던 근로자들은 월급을 달러로 받아서 국내로 송환하겠죠. 그러면 그건 그 가게 경제에 있어서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그동안 결코 흑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당연히 해외에 있는 사업을 당연히 많이 수주를 하고 국내 기업들이 활발하게 이제 진출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게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2의 중동 특수를 어느 정권이나 다
이제 노력해 왔는데 정작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유치를 할 때에는 저가로 해야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기술로는 이제 상향 평준화가 돼서 사실은 어느 기업이나 이 프로젝트를 맡아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만 할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이냐? 우리는 싸게 지을 수 있다. 이걸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수주를 하고 보니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그만두면 그 다음 프로젝트는 우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줄 것인가? 그건 또 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도 그만큼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시켜서 두 번째, 세 번째를 계속 수주를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조금 손해를 봐도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손해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업들의 속사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산업계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을 뿐더러 다른 분야,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 쪽에도 많이 이제 그 개척을 했고 이제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이 네옴 프로젝트와 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값싼 노동력이 장점이 돼서 수주를 했던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되게 고급진 일들을 여기서 수주를 한다면 훨씬 유리한 조건에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국내 기업들이 지금 네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현재 이미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계약된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미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기업이 네옴 프로젝트 관련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들을 맡았어요. 저도 그 한미글로벌 이제 회장님께 좀 인터뷰 요청을 드렸었는데 회장님께서도 이게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홍보 혹은 또 반대 방향의 어떤 내용들이 좀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셔서 좀 정중하게 이제 고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한미글로벌 그 김종훈 회장님께서 기존에 이제 언론사에 좀 기고하셨던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글을 보고 아, 기업에서 이 정도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그걸 오늘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옴시티 프로젝트 냉정하게 접근하자. 비세만 왕세자가 방한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기고를 하셨던 글인데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해요.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수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사업을 좀 구상하고 있는 기업들이 리스크 판단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중에 가장 지금 뭔가 핵심적으로 사업 수주를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의 이제 회장님이 기고하신 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군데만 읽어드리면 이번 왕세자의 방안은 이벤트로도 성공했고 8개 그룹 총수들과의 차담회 등도 사우디와 대한민국의 미래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까지 다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하지만 언론이 100조 원 또는 40조 원 사우디 프로젝트 수주 제2의 중동 특수 등으로 보도하는 것은 자칫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성급한 처사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MOU는 상호 간의 의향서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여기서 이제 한미글로벌 회장님께서 좀 제시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어떤 점인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5천억 달러 우리 돈 650조 원의 재원이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주도하여 30%를 투자하고 70%를 외부에서 조달하겠다는 계획인데 타당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외국의 적극적인 투자가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네옴 프로젝트 더 라인의 건설 공사비가 600조 원으로 최소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재원을 30%만 사우디가 낸다는 얘기가 여기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국내 기사에 어디에도 이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 언급된 적이 없었어요. 사우디가 30% 내듯이 일부의 금액은 내지만 나머지 금액은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투자를 한 사람들은 왜 투자를 하느냐? 여기서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운영권을 따내거나 아니면 뭐 기타 어떤 방법들로 돈을 다시 벌어가기 위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우디는 여기에서 600조 원을 다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많은 기업들, 많은 나라들 거기서 돈을 내겠죠.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럼 이 리스크가 단지 이제 빈살만 왕세자만의 리스크인가? 적어도 70%의 투자금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외국에서 혹은 외국 자본에서 될 돈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되냐 안 되냐 이건 우리나라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도 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한된 그 방송 시간 안에 좀 다 담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마시면 제보 있으시면 그거 하나만 더. 저 제보 해도 돼요? 네, 제보 있으세요. 가정 폭력과 같이 외부로 좀 잘 알려지지 않는 범죄들에 대해서 이제 기획을 하는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제 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외부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가정폭력은 암수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폭행이 없어서 폭력이 아닌데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폭력을 당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갖고 저희가 취재를 하려고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가정폭력 혹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유무력의 폭력 행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